아트센터입니다. 이거는 야한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실! 진짜 너무 고급진 실크 실이 나왔어요. 이거는 케이스에 이제 이렇게 매직 실크 야한이라고 해가지고 900개인가 800개인가 한정만 이렇게 나가요. 이거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다 감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실크 얀이 나왔어요. 색깔은 총 9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실크 얀이 9개가 있고 너무 저도 지금 이거를 받자마자 손님한테 이제 그 우리 파츠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얘를 만들어서 넣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씩 제가 샘플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주의해야 할 점이 이거거든요. 자, 만약에 혼자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우리 1호 브러쉬 있잖아요, 라인. 그거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끝에 큐티클 라인 있는데다가 큐티클 라인 있는데다가 이제 잠시만요. 큐티클 라인 있는데다가 이렇게 약간만 선을 콩 이렇게 콩 찍어서 실크 얀을 이렇게 딱 해서 올려두고 큐어를 하고 딱그 고정을 시킨 다음에 실을 이렇게 얀을 딱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람 손에 만약에 혼자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혼자서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손님 손가락을 요렇게 올려두고 요렇게 올려두고 올려두고 여기다가 우리 요렇게 감겨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손에다 따뜻하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펴서 하고 입김을 여기 실크에다가 어딨어? 여기 실에다가 이렇게 펴놓고 하 이렇게 불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우리 필속옷 있으신 분들은 필속옷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베이직실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베이직실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얘를 실크 얀을 이렇게 붙여주고 핏램프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이렇게 다 바르면은 너무 두꺼워지니까 1호 브러쉬로 살짝만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1호 브러쉬 잠깐만 찾아야 되는데, 1호를 이용해서 파레트에다 덜어놓고 얘를 내가 실이 가는 방향만 요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큐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얘를 이렇게 고정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큐티클 라인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실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얘를 끊을 때는 클리퍼를 이용해서 실크 얀을 일자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그래서 손톱 끝에 약간의 틈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실크 얀이 사선으로 잘리게 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잘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서 얘네들을 모두 붙여줍니다. 저는 오늘 얘를 사선으로 싹다 붙일 거기 때문에 샘플 작업할 때는 그냥 실크 얀에다가 베이직 실을 아예 그냥 묻혀버려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전 지금 입으로 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베이직 실을 이렇게 묻혀서 또 그러니까 뭔가 두 명이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손님 손을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하면은 금방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얘를 샘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방송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얘를 이렇게 샘플로 작업을 해놔야 돼서 실이 엄청 텐션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저희 실 같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쓰실 수 있어요. 막 그냥 우리 스톤 있는 데다가 같이 감아서도 사용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아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또 선생님들이 슬슬 만들어서 올리시겠죠? 저도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준 뒤에는 이제 필소굿으로 올려주면 돼요. 사진 보면 얘가 이렇게 일자로 싹싹싹싹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제가 굳이 일자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채워 넣어도 되고 뭐 아트는 뭐 만들기 나름이니까 이제 그렇게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필름하고도 같이 곁들여서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필름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놓고 이런 실크를 같이 올려가지고 만들어도 되게 고급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다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그냥 실을 샘플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요즘 진짜 핀램프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죠? 요즘 아트 자체가 이런 잠깐의 그런 큐어 같은 게 되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네요, 되게 많이. 그래서 하시고 나서는 필소굿을 이용해서 오버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어차피 이거를 그 샘플을 만드는 거니까 필소굿을 굳이 쓰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별을 만들어도 이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응용하실 수 있어요. 응용은 마음껏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르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동일하게 또 갑니다. 저는 우유빛을 지금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겁나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은 아주 지금 똥줄이 탑니다. 지금 빨리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완전 똥줄이 탔어요. 제가 손에 땀이 좀 있어가지고 얘를 만졌더니 이렇게 일자로 쭉 하고 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이렇게 딱 잘 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이렇게 펴지죠.
전 같은 게 싫습니다. 항상 항상 다르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샘플도 다 일자로 만들어 올 거란 말이죠. 전 지그재그로 만들어 갑니다. 저는 지금 그냥 필름, 이 실크 얀 자체에다가 그 베이직 씨를 바르고 있어요. 전 저 혼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입에다 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샵에서도 혼자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안 붙은 데는 뭐 베이직 실 조금 더 끝에 발라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조금 더 붙여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파란색 실크 얀 다음 초록색 이게 2m예요 하나가 그래서 꽤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도 두 통씩은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꽤 빨리 사용이 되니까 또 아트를 하다 보면 또 금방 얘는 초록색입니다. 얘는 또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까요?
로션 또 다 썼어. 이렇게 나와있으면 약간 오징어 다리 같아서 되게 징그러울 수 있는데 또 잘라보면 또 안 그렇기 때문에 그죠? 칼라를 바르고 이렇게만 포인트를 줘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줄. 짝수 말고 홀수 할까요? 홀수로. 좀 더 하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좀 독창적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초록색 인상. 그 다음은 분홍색. 지금 거의 만들어내는 기계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좀 많이 풀어야겠어요, 이번엔. 이번에는 조금 돌돌 말아서 놔둘까요? 자. 건더펜 뒤에다가 얘를 돌돌돌돌돌 말아서 빼서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서 얘를 베이직실을 발라서 뭐 동그라미만 붙여도 되고 아니면 이런 동그란 모양 자체를 아예 갖다 붙여도 되니까 어떤 게 이쁠지 본 다음에 이렇게 붙이니까 이쁘네요. 이렇게 길게 붙이니까 이쁜 것 같죠? 이 정도 붙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좀 더 디테일을. 이게 되게 빨리 꺼져.
쪽은 이렇게 발라주고 바닥에다가 이만큼 약간 구부러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안에 파츠처럼도 만들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또 다른 느낌의 아이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뭐 스톤하고 막 이런 파츠랑 올려서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특이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고, 이거 핑크 빨리 끝났는데, 약간. 그 다음 색깔은 요거. 검정과 빨간과 금이 섞여 있는 색깔. 이거는 좀 섹시한 느낌인데 이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섹시한 느낌이라서. 그러면 망사 스타킹처럼 만들어 봐야겠어요. 짠. 사선으로 다 만들어 볼게요, 그럼. 곡선이니까 잘 보고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삐뚤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얇게는 하지 않을래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손님 손에 할 때는 이제 하나씩 그거를 해놓고 고정을 해놓고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럼 안 보였죠? 다시. 여기는 끝이 안 붙어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끊어주고 또다시 제가 말을 지금 잘 못하는 게 입에다가 램프를 물고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이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되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잘못 붙은 애들은 다시 발라주고 얇게 발라줘서 다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스타킹 모양처럼 붙이는 건 이제 저희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 우리 선생님 지금 할 일이 지금 태산이야. 아, 그 다음에. 골드. 아, 얘는 좀 점잖은 골드라서 일자로 붙이면 되겠어요. 이렇게 점잖은 골드입니다. 주고 지금 핀램프의 수명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싸게 꼈는지. 그러면 두 버전 핀램프. 아유, 두 버전 핀램프를 이용해서.
그 버전 빛램프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램프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램프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자로 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이제 놓는 스타일로. 두고 이렇게 맞춰서 램프에 이렇게 맞춰서 램프에 넣도록 할게요. 램프 밑에 앞에만 가도 다 굳으니까 이런 식으로 핀램프가 없을 땐 어떻게 했을까요? 하긴 이런 재료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골드를 이렇게 맞춰서 네, 이런 식으로 자, 뒤는 우리 직원 선생님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골드 그 다음 완전 노란 골드 노란 골드와 은색 은빛 나는 애 그리고 이 보라와 연두와 남빛이 나는 이 아이 이 아이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핀램프의 고장으로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되게 웃기죠? 미루기. 자, 여기,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짠. 아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스타킹인데, 잘라야 돼요.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망사 같은 거 아트 하고 싶을 땐 그리기가 어려우시면 아니면 좀 약간 특이한 색감 표현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얀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저한테 배터리 충전이 다 됐다고 줬지만 전 하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미루고 있어요 지금. 배터리 충전이 다 됐다고 나보고 하라고. 난 안 해. 난 지금 포기했어 이제. 그 다음 할 일로 넘어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그러고 이제 일자로 하는 스타일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양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거 한번 응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